고등학교 성고충 3남 교사가 되레 제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. 서울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의 공립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학교의 성고충 상담실 책임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했습니다. 피해 학생은 해당 교사가 미술실에서 허벅지와 가슴 등을 노골적으로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. 해당 교사는 학생과 대화를 하다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